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군사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트랙터 시대를 며칠간 이제 동행을 하면서 이제 느낀 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그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거는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반적인 농민분들이라면, 자, 조류독감이 최초로 발현된 게 11월 13일, 충남 아산군 신창면에서 예보가 됐습니다. 그건 열흘 이상 전이네. 열흘 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일과 16일에 그 전라남도 해남과 경남 진주에서 트랙터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출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지로 제가 시차별로 언론사별에서 보도된 거를 쭉 보니까, 그보다 앞선 10월 28일 날, 그 충남 천안시 봉강천이라는 데서 봉강천. 야생 조류의 그 변비물에서, 분비물에서 그 이번에 발생한 그 조류독감은 H5N6라고 해서 사람에게 전염이 가능한 고위험의 어떤 조류독감이 균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확진을 해서 전파를 했습니다. 최초 전파한 게 10월 13일인 겁니다. 그러면 참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11월 15일 날 전남 해남에서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시대가 출발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인 11월 16일 날 전남 해남 산이면이라는 데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와, 확진됐군요. 바로 하루 차이로. 그러면 이럴 때는 그 정상적인 국가의 조치라는 게, 방역 조치라는 게 어떤 지역 간 이동을 차단하고, 그렇죠. 차량도 타 지역을 넘어갈 때는 에어 샤워를 하거나 소독약에 의해서 그 샤워 터널을 지나면 갈수 있고, 원칙적으로 어떤 축사와 축사, 혹은 농로와 농로, 국도변의 어떤 농기구 이동을 금지하거나 자제시키는 게 국가가 하는 일인데, 이 시위대는 그를 무시하고 그대로 서울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하루 이틀씩 머물면서. 자, 그러면 그 서군이었던 전봉준 투쟁단이 11월 15일 날 전남 해남을 출발했는데, 다음 날 11월 16일엔 전남 해남 산이면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이 됐고, 11월 19일에는 전북 무안군 일러읍에서 또 확진이 됐습니다. 전남. 예, 전남 무안에서. 그 다음에 이보다 이틀 뒤인 11월 21일에는 김제시 금구면에서 그 AI가 의심되는 농장이 발견이 돼서 자꾸 그걸 그랬네요. 폐쇄했습니다. 그다음 11월 19일에는 충북 청원에서 청원해라. 확진이 됐고, 그다음에 이보다 이틀 앞서서는 충북 음성에서, 음성군 용월이라는 데서 11월 16일 날또 확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11월 15일 날 트랙터 시위대가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후긴 하지만 아산 삽교 주변을 이제 한 바퀴 돌고 지나가게 되는데, 11월 15일 날 삽교호에 머물고 있는 야생조류 분비물에서 또다시 아까 말씀드린 그 고위험군인 야생조류 그 조류독감 AI 균이 검출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볼때 과연 트랙터 시위대가 그분들이 뭐 고의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연의 일치, 또 경상지역도 똑같습니다. 경상지역도 좀 예, 그 트랙터 시위대 동군 같은 경우 진주를 출발해서 그 단양, 안성과 여주를 거쳐서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트랙터 시위대가 지나가는 전후를 기해서 조류독감이 확진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상 최대 피해를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2천만 마리 이상, 2,500만 마리 이상의 어떤 그 가금류가 지금 폐기 처분이 되고, 사상 최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과연 그 전국 농민회라는 데서 주관을 해서 트랙터 시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농민을 위하는 단체가 전국 농민일 텐데, 그렇게 조류독감, 고위험성이 있는 조류독감이 확진이 되고 예보를 울리는 와중에 강행했구나. 강행을 한다는 것이 과연 그게 농민을 위한 것이며, 농민의 마인드인지는 솔직히 제가, 농심인지. 그것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예. 설사 그런 의견을 표출하러 출발을 하였더라도, 이런 심각한 야생 조류독감이 뭐 계속 경보가 울리고 확진 발표가 있을 때는 철수를 하고, 자제를 하는 게 진정한 농심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당국도 좀 경각심을 높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손 놓고 있을 때 아니고 그 마지막으로 또 쪽으로. 제가 강조하는 말씀은 뭐냐면, 안보는 의심한 데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공격 작전은 아군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이 북에서만 내려온다는 프레임을 벗어야 됩니다. 예. 물론 북에서 내려옵니다. 예. 유사시가 되면. 예. 그러나 동해, 서해, 남해 예. 어디를 통해서도 적은 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 최대 무장 집단과 예. 가장 좁은 데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가장 좁은 예. 근대사를 보더라도 대한민국 근대사는 수많은 그 무장공비들의 활동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례 예. 그 다음 대남 공작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네. 또 거기에는 순수한 피해자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이게 누구에 의해서 조종당한지도 모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참여했던 분들 보시고 예. 또 지금 우리 한국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안타까운 거는 의심하는 것을 잃었습니다. 예. 가장 세계에서 호전적인 집단과 바로 코앞에 대치를 하고 있으면서 예. 가장 안보 상태가 해이합니다. 예. 의심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심할 능력도 잃어버렸고 또 그걸 그 일부 정권에서 악용을 했고 네. 그 감각 기간을 잘라버렸어요. 사실은 이제 보수 우익이라고 네. 정상적인 국민들이 우리는 애국자다, 네. 보수 우익이다. 그러면 그 보수의 가치라는 건 사실 국민의 정신 상태고 이것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국가기관인데 네. 국가기관, 사법기관 이런 곳에서 정치적인 어떤 행위로 비춰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몸을 사립니다. 네. 예. 틀림없이 이거는 위험할 수 있고 네. 국민이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하지 않습니다. 네.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사법 처리만 하는 예. 소극적, 지극히 소극적인 어떤 그 치안, 안보 예. 이런 것도 이루어져 있고 국민들 역시도 뾰족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못하는 대군 기피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하지만 유사시에 국민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이고 예. 궁극적으로 군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아까도 지금 지적이 됐지만은 그 트랙터가 이제 나 올리는데 그걸 갖다가 진입을 허용할 때, 예. 그 경찰관들이라든지, 예. 그 전경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그 옆에 걱정하는 시민들은 좀 허탈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많은 분들이 네. 최초에 이제 경찰에서 수도권 진입을 불허한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대로 지켜줄 줄 알았는데, 네. 행정법원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일부는 진입해도 좋다라는 예. 어떤 걸 내려줬습니다. 금방 그냥 퍼지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현장에 어떻게 와전이 됐냐면, 아. 물론 이제 그 집회를 허가해 주는 데는 몇 가지 그 제한 사항이 있긴 했습니다. 예, 뭐 트랙터를 뭐 청와대 인근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예. 그다음에 뭐 어떤 몇 가지 이제 전제 조건이 있긴 했지만 현장에는 어떤 소문이 났었냐면 예. 마치 모든 트랙터가 올라와 좋다. 올라와서 어디에 가서 시위해도 좋다는 예. 소문이 퍼집니다. 아. 이런 게 바로 유언비어입니다. 예, 그렇죠. 틀림없이 법원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제한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현장에 있는 단순한 시위 참가자들은 마치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제약을 받지 않을 것이다. 아. 그런 소문이 나니까 예. 제지라는 경찰관한테 욕설을 하고 그렇죠. 예. 더 이제 거친 행동이 나오죠. 예. 대다수 그 우리 대표님 저랑 같이 보셨지만 예. 거기 나와서 시위대를 막았던 경찰관들 대다수가 예.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어린 의경들이고 예. 손자들이 젊은, 예. 뭐 젊은 경찰관들인데 예. 그들에게 욕설을 하고 예. 폭행을 하고 네. 이런 것은 사실은 공권력이라는 게 국가의 실체입니다. 예, 경찰 제복과 군복은 예. 국가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들이 실체입니다. 국가의 예. 실체. 그러면 거기다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화를 내는 거는 예. 국민이 국가를 형대로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예. 예비역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아 정말 저도 참 같은 예비역장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예. 저 또한 국가 위정자들 뿐만 아니고 예. 모든 다른 행정부서들 심지어는 그 가축 질환을 그 하는 그 보건부서 그 다음에 예. 농정당국 다 그냥 총체적인 안보체제가 시급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